결국 UVW니까 그대로 UVW의 IJK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U라고 하는 아이를 T로 미분하는 건데 이게 I 컴포넌트. 그렇죠? 그다음에 V라고 하는 아이를 T에 대해서 전미분하는 건데 이거가 J 컴포넌트. 그다음에 W라고 하는 아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거는 K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거죠. IJK 컴포넌트인데 UVW.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UVW가 각각 X, Y, Z, T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왜 쉽지가 않은지.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DU, DT를 하고 싶어요. 물론 DV, DT도 할수 있고 DW, DT도 할수 있죠. 자, DWDT, DVDT, DUDT는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미분한다는 얘기, DDTL을 U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데 제가 뭘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이 U라고 하는 아이가 X, Y, Z, T에 대한 펑션인데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겠지만 우리 같이 물리하던 사람들은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1차원적인 운동 해가지고 막 3cm를 갔는데 10초에 갔다 속도는 0.3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색할 수가 있는데 전미분을 지금 이렇게 하는 상태이라서 일단 편미분을 가야 되는데 편미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머지 변수는 고정한 다음에 하나에 대해서 그냥 미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분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partial differential 써가지고 이렇게 del u del t 이렇게 쓰고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u라고 하는 거를 x로 미분을 한 다음에 x라고 하는 아이를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chain rule에 의해서 dt, dx, dx 지워주고 du, dt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이게 뭘 이걸 어려워서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학과를 바로 포기해버리죠. 제발 나한 번만 믿어줄래요? 나 진짜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냥 요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 외워주세요. 근데 요거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나비스톡스 할때 너무 중요한데 간단해. u라고 하는 아이를 DT로 미분을 할 건데요. 하나씩 고정하고 갈 거예요. T 먼저 하고, X하고, Y하고, Z 하는 거예요. T 먼저 하면 그냥 T를 하면 돼요. 근데 X에 대한 걸할 건데, 먼저 X로 미분한 다음에 X를 다시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왜 얘는 파셜로 썼고, 얘는 왜 D라고 썼냐. 이 파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U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의 다변수 함수일 때는 하나로 미분할 때 얘로 미분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파셜로 쓰는 거고요. X라고 하는 건 그냥 X 하나잖아요. X 하나기 때문에 그냥 T로 미분할 때 DX, DT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삶에서 할때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방법만 알면 돼. 한번 볼게요. 그러면 X를 했으면 Y도 할줄 알아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U를 DT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Y 차례거든요. 항상 U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먼저 그냥 Y로 미분해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DT로 미분하면은 DY, DY가 지워지면서 DU, DT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한번 더. 아니, X도 했고 Y도 했으면 Z도 할수 있잖아요. Z 한번 볼게요. 델유 델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dc dt. 아,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진짜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보면은 결국 이 dudt 뭐 dudx 이렇게 갔는데 요 성분들을 보면은 이게 dx dt인데 혹은 dydt인데 혹은 dzdt인데 이게 결국 x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시간 미분, y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시간 미분, z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시간 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 u, 속도 v, 속도 w거든요. 어렵지 않죠? x라고 하는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니까. 근데 x에 대한 컴포넌트가 u인 거고. 왜냐면 속도라고 하는 v라는 게 uv, w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DUDT라고 하는 아이를 미분을 하면요.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DUDT로 그냥 딱 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유치역학의 세계에서는, DELU, DELT가 항상 들어가고, 로컬 인포메이션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U times DELU, DELX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V times DELU, DELY가 들어가고, 플러스 W times DELU, DELZ가 들어갑니다.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 컨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유치역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레디언트 컴포넌트를 좀 써서 표현을 하면요.
여기서 좀 포기하고 싶겠지만 좀만 참아볼까? 이걸 쓰면은 V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그레디언트 컴포넌트에다가 유성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톤하고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내 거와 하기에는 어려운데 한번 내거 하면 진짜 그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그 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좀 이따 쓸 거고요. 요거를 알았으니까 요 빨간색 썼던 거 알았으니까 그냥 코드를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여기다 이제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DUDT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거고. 그게 이거래요. 이거 일단 잠깐 잊고 있으세요. 이거 잊고 있으세요. 잊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써볼게요. DUDT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어떻게 됐었냐면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항상 수업할 때 복습하고 수업할 때 연습하면서 수업할 때 그냥 끝냅시다. 나중에 또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자, DUDT 어떻게 한다고? del u del t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u를 곱한 다음에 del u del x 왜? 왜? 왠지를 알아야죠. 원래 del u del x에 dx dt인데 dx dt가 u가 되니까 u times del u d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v u 그다음 y는 del u del y dy dt인데 dy dt가 v니까 v times del u dy del y가 되는 거고. 안 어려워요. 한번 더. w times del u del z. 어렵니? 안 어렵잖아요. 이게 어디 컴포넌트? I 컴포넌트. 하나 끝난 거야. 하나 끝낸 거야. 하나. 미안해요. 하나 끝낸 거예요. 또뭐 있어요? DVDT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있다면 DUDT를 했으면 DVDT를 할줄 알아야 돼요. 자, 해보자. 시작. 자, 해보자. 일단 델 V 델 T를 써. 자, 지금 내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공책에다가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del v del t를 한 다음에 del v del x dx dt니까 u times del v del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del v죠. del v del y dy dt니까 v times del v del y가 되는 거죠. v times del v del y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w times del v del z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컴포넌트? j 컴포넌트.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어요? k 성분 남았죠.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 시작. del w del t 들어가고 먼저 u 곱한 다음에 del w x 한번 하고 이제 완전 쉽죠. 와우.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우리는 엑셀러레이션을 배우기 전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걸요? 이렇게 되고 이게 무슨 컴포넌트? K 컴포넌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죠? 재밌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게 I, J, K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U, V, W를 묶어주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줘서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 U, I, V, J, W, K를 X에 대한 걸로 V로 묶고 U, Y, U, I, 그다음에 V, J, K, W, K를 묶어주고 하면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del V 벡터 del T 플러스 U times del V 벡터 del X 플러스 V times del V 벡터 del Y 플러스 W del V 벡터 del Z 이겁니다. 책에는 이거 한 줄이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책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제 전공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은 판서가 그러니까 출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얘기면은 앞에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앞에다 그 얘기를 해봤을 때 뒤에다 또 해버리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책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혀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불친절하죠. 저는 이걸 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VDT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근데 유체의 성질이라는 거지. 왜냐? 유체의 velocity라는 거는 x, y, z와 t에 대한 펑션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요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만 더 볼게요. 이걸 del이라고 하는 게 이제 gradient components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혹시라도 공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TPS로 듣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공업수학 한 방에 끝내기를 들으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공업수학 한 방에 끝내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면은 이건 이제 gradient operator이라고 해서 이 삼각형 거꾸로 해놓은 걸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gradient operator라고 하고 이 정의 자체는 이 삼각형 거꾸로 한 거에 벡터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I 컴포넌트, J 컴포넌트, K 컴포넌트가 있겠죠. 당연히 벡터니까. 근데 I 컴포넌트에다가 이거는 DDX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DX. 얘도 DDY.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냥 정의예요. 왜? 묻지 마요. 이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모르면은 해봐야 돼. 아, 이게 된다며? 그럼 해보세요. 외우지 말고 제발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며? 해보자고. 그러면은 V에다가 내적을 이 gradient operator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V는 내가 배웠을 때 I 컴포넌트에 U고, J 컴포넌트에 V고, K 컴포넌트에 W인데? 그치? 여기까지는 뭐 불만이 없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이 gradient operator를 보니까 I 컴포넌트에 DDX고, J 컴포넌트에 DDY고, K 컴포넌트에 DDZ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내적이니까 이거 곱하는데 문제는 I랑 J는 서로 수식이니까 0 되고 I 제곱하면 1 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은 U에 DDX가 남고요. V에 DDY가 남고요. W에 DDZ가 남죠. 이건 뭐가 돼요? 스칼라가 되죠. 벡터랑 벡터를 내적해서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 이거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 그 순간 또 다이버전스랑 컬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멈춘 거예요. 공업수학 한 방에 끝내기를 들으십시오. 거기 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게다 나오니까. 그래서 왜 이게 되냐면은 만약에 요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랑 velocity를 내적한 다음에 u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 del dx, ddx, ddy, ddz에 u가 이제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u times에 del u del x가 들어가고 dd du dx가 들어간 거고 여기에 u dy 들어가고 w에 u z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근데 모르면 괜찮다.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언어예요, 언어. 언어. 이게 몰라도 돼. 그리고 이게 편하게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모르면 일단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나중에 손이 아프면 머리가 좀 고생할 거다. 머리가 안 좋으면 손이 고생한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근데 굳이 이렇게 조금 쉽게 오퍼레이터를 쓰면 좀 깔쌈하게 좀 표현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유체의 property 하고 있었는데 velocity, acceleration까지 했습니다. 괜찮죠? 할 만하죠? 어렵지 않죠?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